혼자 이렇게 이긴 너무 뻘쭘하네요. 네.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아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그리고 저희가 또 오늘 지령을 받은 게 있어요. 맞아요. 오늘 사실 그냥 모인 게 아니라 이 사이에는 블랙 산타가 있고 화이트 산타가 있습니다. 근데 우주는 몰라요. 저희는 다 이제 지령을 받았는데 주인공이 된 소감. 아 오늘 메인 오늘 주인공이잖아요. 아,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주인공은 머리 아프네요. 야. 근데 우진은 똑똑해가지고 잘 맞출 것 같아요. 자 게임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장소를 꾸며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는 뭡니까? 파티 아닙니까?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우진 웃어요. 우진 웃어. 오케이. 아 우진은 웃는 얼굴 예뻐서 항상 예뻐. 해보자 합체! Merry Christmas. 오케이 한번 꾸며볼까? 오늘 우지 형의 베스트 산타가 되겠습니다. 아 근데 우지 형 같이 꾸미긴 꾸미셔야 돼요. 난 알아. 그냥 꾸미면 되죠? 나는 BGM 담당할게. 우리 노래로 초대해줘. Kiss me, kiss me, 이 겨울이 가기 전. 야 우리는 그거 불러야지. 해피 플래닛. 아니 이거 해피 플래닛이 뭐야? 흰눈 사이로 하이힐 타고 몰라? 하얀 눈이 별들처럼 내리면 와 오랜만이다. 주먹들이 흰눈처럼 내리면. 야 왜 이렇게 우지를 괴롭혀? 우지야 왜 가? 가지마. 블랙 세 명인가요? 이 봐봐 너무 성급하게 하면은 다 눈치채요. 얘들아 그렇게 하면 다 알아. 메리 크리스마스. 야 그만큼 이쪽을 아니 산타 이 연기 뭐야? 하지마. 왜? 얘들아 좀 꾸며놔. 뭐 크리스마스에 대한 추억 있나요? 나는 그 추억이 있어.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인가? 와 진짜 재밌었겠다. 그렇지. 재밌었어. 야 우리 처음 공개된 게 크리스마스 아니었어? 맞아. 우리 공개된 지 오늘로써 7년이야. 와. 나 그때 기억나. 우리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아 빨리 켜요. 편지 봉투.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 뭐야? SVT야. 영호는 왜 이런 거 걸려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니야. 자. 착한 지령인 거야? 나쁜 지령인 거야? 아직도 감이 안 와. 아니 아직 내가 오 괜찮아. 하지 않았는데 이러고 있다고? 기다려봐. 나 타이밍을 잡고 있어. 갑자기 얼굴에다 이거 뿌려. 야 우리 내려오니까 미니 같네. 이런 게 왜 여기 전주님이 SSS. 야 우지가 주인공이니까 가운데 앉혀놓자. 아니야 우지 형 부담스러워 하지마. 하지 마세요. 저기 뭐 경호원이야 뭐. 나 오랜만에 민규 형이 부르는 엄마 듣고 싶어. 엄마 진짜 이게 그거 루돌프니까 루루루루 다 들어. 하영이 왜 이렇게 부른 퀄리티냐? 내가 부르면 그 어디 배우 게임일까? 아무 데나 명 때. 아 힘들다. 저 왜 이렇게 힘드니? 저희가 이거 착한 지령인 거야? 내 주위를 지켜야 되는 착한 지령인 거야?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니면 나 귀찮게 만들어야 되는 나쁜 지령인 거야? 그럼 이제 모르지. 즐거워 보이니까 좋다.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일반 사람이 생각하면은 되게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우정이 생각할 때 싫을 수도 있는 거거든. 맞아. 이것도 그냥 지령이 아닌데 그냥 뭐냐 반대로 얘가 블랙인데 화이트인 것처럼 나를 계속 따라다니는 걸 컨셉으로 했을 수도 있지. 그치만 얘는 걸린 거 같아. 일단은 우리 이거 뒤에 이게 완성이 됐거든? 와 쳐줘. 네. 아, 너무 예쁜데 근데? 오 야 너가 누군데? 야 뭐야 요시십구야? 요시십구야? 노래 끝말잇기 한번 하자. 와. 아 진사랑 자기가 뭔지 말하기. 어? 진사랑 공개하기. 진짜 대박. 진짜 아 우리가 뭐 질문을 한번 하기. 그럼 오케이. 심판은 우정이 맞출래? 그래. 게임 심판은? 오케이. 쉽게 할게요. 1번.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 반짝반짝 눈이 부셔. 오케이. 셔? 샤이닝 다이아몬드! 인정! 오케이.
제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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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다 한 번 라도 그나마 볼 수 있다면 어디까지 할까 어디까지? 한 번이라도 도는 도레미에 도레는 레미코네레 미 미? 미쳤어 내가 미쳤어 뭐야? 제목이 어쩌는데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자 조슈아 앉아 자 이 의자로 앉아주시면 됩니다 조슈아 당신은 과연 자 우진씨 질문해주세요 조슈아씨는 지령이 뭐예요? 3초 안에 대답해주세요 3, 제가 갑자기 못 생각해 1 우진 간지럽고 아 네 이게 간지럽혔을 때 웃어서 화이트인지 근데 블랙이지 간지럽히면 간지럽히면 블랙이다 한 번 더 가볼까? 해볼게요 긴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고 고맙다 정답 아, 빠빠 다 줄 거야 고마워 야. 야, 야, 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 물론 쉽지 않겠지만 물론 쉽지 않겠지만 김민규 만들었어 김민규 한 번입니다 물론 김민규 솔로예요 물고 싶지 않다 아닙니다 물고 싶지 않다고? 물이야 나를 시키는 건 물이야 이어가야지 이어가야지 물이야 3 2 가사를 모르는데? 탈락! 앉으세요 물? 나 지금 너 때문에 불이나 모르겠다 이거라고? 모르겠다 어떻게든 되겠지 아 그거 맞아 그거 맞아 지지지지 간간간간 간지러워요 야 노래 김민규 해주세요 김민규 봅니다 간지러워요 아 간질 간질 두근 두근 이 기분 분자 분명히 너를 바래 어 뭐라 그래? 네가 없다고 무슨 노래야? 난 항상 시작이 뭐야? 시작이 뭐야? 제목을 얘기했어요 뭐냐고 무슨 노래야? 이 노래 몰라? 분부터 시작이 시작? 뭐였냐고 분부터 시작해봐 분 분명히 내가 말해 사이즈가 형아 분명히 내가 말이 있어 노래가 윤정환이 부른다 거짓말이야? 분명 넌 없어 불티 캐럿! 불티 캐럿! 1분 1초! 까포! 불티 캐럿!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다행이다! 다 줄 거야! 말아줘! 야, 다 아니, 말아달라고? 진짜 중복이고 없는 가사를 불렀어요 네. 다 말아줘 다, 뭐 달링 이렇게 해도 돼 다잉 다잉 근데 힌트 한 거는 안 되고 오, 해 걸스데이 선배님의 달링 달링 오케이 아, 좋아 좋아 다른 답변이 나와야 돼요 형 지령이 뭐야? 나 지령? 3, 2, 1 우리 뽀뽀하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거 거짓말 같으니까 전기 충격 한번 더 알겠습니다 전기 충격 시작 지령이 뭐라고? 오케이 그럼 우리 다 같이 이제 밥을 먹읍시다 오케이 가자 가자 자, 여러분! 네? 저희 또 크리스마스 때는 맛있는 음식이 빠질 수 없잖아요! 없었던 그런 맛있는 음식이 이렇게 왔고요 자,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면서 건배를 하면서 맛있게 식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먹어볼게요 오케이! 이상이 메리 외쳐줬어요 자,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하다 행복해 아 여러분 이 음식들이 사전에 저희가 먹고 싶은 음식을 요청드린 거예요? 네. 국어 사전인가요? 백과사전인가요? 잘 먹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저희에게 미션이 있다는 그렇죠. 거 그렇죠 저희에게 그 지령 너무 네. 잘해 그런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지령이 첫 번째라는 거 이게 왜 형 무슨 주먹밥이야 우지가 추측하기 전에 일단 미션을 수행 못한 멤버들도 있을 수도 있어. 미션을 수행 못한 사람들은 그 상품을 못 받습니다. 상품을. 그렇죠, 그렇죠. 미션 수행해도 우지 형이 만약 상품을 맞추면 우지 불편하게 해도 아야 김현 우지 불편하게 하면 우지 많이 먹어. 아, 너무 불편해. 야 우지 그거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 따뜻해, 따뜻해, 따뜻해. 어느 정도 따뜻해? 아, 핫팩보다 내가 조금 덜 따뜻해. 아, 핫팩보다 좀 덜 따뜻해? 아, 형 마음보다 좀 더 따뜻한 거야. 아, 그래? 인정? 현주야, 간장술 줄까? 까봐. 까봐. 내가 이거 까서 줄게. 우지야, 어. 이것도 먹어야 돼. 야, 이거 아니, 먹어, 이거 좀 이거 먹어, 이거. 우지야, 이거 먹어. 네. 그렇게 우지한테 하지 마세요. 누구세요? 야, 명화, 너 왜. 왜 그래? 명화, 너 왜 우지 옆에 있냐? 나 학생을 나 지켜줘요. 아, 그래? 디노 왜 그래도 여기 있는 거야? 나 너무 불편해 진짜. 네. 화내 이제. 한마디만 해주면 돼요. 우지 형 피클 못 먹지 피클. 아니 아니야 우지 간장새우 먹어야 돼. 간장새우 먹어야 돼. 도망간 거 아니야? 이게 우지가 주인공이라 괴롭힘을 받고 있는데 단체로. 어릴 때 크리스마스에 대한 추억 같은 거 있는 사람 없어? 아 내가 있어. 이거 네 자리. 뭔데? 내가 9살인가? 11살인가? 그러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났어. 한강도 봤는데 그때가 딱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어. 그래서 그 창문 그 집 앞이 다 하얀 거야. 우지야 깠어. 추억이었어. 아 여기 줘. 아차 아차. 여기 줘. 아 아유, 여기 줘. 아니. 여기 아니야, 줘. 아니야. 호시 마음 봐라. 호시 마음 봐라. 먹어. 먹어줘. 끓이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짜증나게 하면서 블랙? 얘 블랙이야. 아, 블랙이야? 나 화이트야. 얘 블랙이야. 나는 화이트야. 얘는 화이트고 얘는 블랙이야. 어. 얘가 나한테 나 뭐 온 거 같아? 그래서 내가 어, 블랙 이러니까 당황해가지고 지금 갑자기 착한 짓을 계속 진짜? 나 뭐 같아? 너? 승관이는 화이트인 거 같고 원우 블랙인 거 같고 은지야 나는? 형은 형 블랙 형은? 블랙 야 힘을 알려줄까? 뭔데? 나 할 거 시려고 형 재밌네? 뭔지 몰랐지? 지령을 못한 사람을 들어볼래? 그래? 뭐라고? 지령 못한 사람? 어 그거 재밌겠다 나 시작하자마자 했는데 민규는 내 뒤에 있었었구나 첫 번째로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첫 번째로 미션 한 사람 진짜? 호시 뭐 했어? 호시 대박이다 호시는 지령이 뭐 자기 정체를 밝히기가 지령이었어? 까먹을 수 없잖아 아니 왜 까먹어 나 지령은 아니었는데 내가 뭐 화이트였는데 나 이거 좀 걷어 괜찮아 어 이거 뭐야? 아 기속만 하는 거였구나 얘는. 어때? 컬러 컬러 근데 기속만 아 이거는 블랙이다 그럼 블랙이고 그러면 우리 그거 한번 갑시다 그 지금 우지가 말한 게 전반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맞는지 몇 퍼센트 맞는지 좋아 좋아 지금 내가 아, 재밌다 블랙만 생각해도 일단은 화이트가 나오는 거네 원우, 건원, 호시, 정한, 민규 까지는 일단 블랙 두 명 맞췄다고요? 와. 다들 영진을 너무 잘해. 야. 아니. 블랙 중에 두 명 맞췄다고. 지령이 구분이 안 가. 얘는 나한테 방해를 하러 오는 건지, 날 지키는 건지. 맞아, 그게 헷갈려. 진짜 어렵다. 우지야, 그것만 알아도 우리는 형을 지키는 크리스마스 산타야. 아, 그럼. 야, 너 루돌프거든? 아니, 루돌프야. 우지야 좀 먹어. 계란 있어. 빨리 가운데 가서 먹어보자. 네. 야 이게 근데? 주변 상황을 너무 보느라 먹는 이거, 게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 맛있어. 너네들처럼 그렇게 태평하게 먹을 수가 없어. 맞아. 맞아. 진짜, 진짜 맛있어. 말이야.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조금 지금. 이거는 다 좋아.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블랙인 거야 화이트인 거야. 무슨 지령인 거야. 그러니까 형의 그 성격에 맞춰서 생각하지 말고 피디님 작가님들을 생각을 해봐. 아 그렇게 치면 버논이는 화이트겠다. 어 그걸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그렇지 그렇게 하면 화이트. 그러시면 버논이는 화이트. 그렇게 따지면 D8. 나는 그렇게 따지면 D8도 화이트지. 아닌데? 나는 아니지. 아 너 좀 야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우지 형. 우지 형 내가 형한테 왔으면 좋겠어. 갔으면 좋겠어. 야, 야 너는 실패다. 야, 실패. 난 그냥 먹어야겠다. 넌 망했다 그냥.
아이고 할머. 아이 할머. 아이고 할머. 아이 할머. 아이고 그 우리가 그 산타가 돼가지고 말이야. 착한 사람한테만 선물을 갖다 줘야 돼요. 그럼, 그럼 선물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할머니 나도 선물 사줘. 얘 녀석 아니야. 나이가 몇 살인지 선물을 사주네. 잘라 잘라. 그래 아무튼 지금 우지 형도 엄청 유치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엄청나게 네. 노력하면서 지령들을 다 했죠.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이 지령을 보고 우지가 착한 산타? 화이트 산타! 아, 화이트 산타! 블랙 산타! 야 이 자식아! 너 뭐 했어 오늘? 맞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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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어갈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 있는 선물들! 맞습니다. 혹시나 지령을 성공 못한 사람 있나요? 엄청 있어요? 지령 못한 사람? 어? 아 두 명밖에 없어요? 두 명은 이제 못했어요? 야 정신없고 쉬운데 왜 못했냐? 내가 왔어! 왔잖아 형! 이제는 끝난 거죠? 왔는데 뭐야? 아쉽네. 아 진짜 어렵다 이거 근데 주영이 이게 아직 조슈아도 블랙 산타인지 화이트 산타인지 몰라. 나는 저 형이 뭘 한지 몰라. 오케이. 아, 이제 오, 우지 형이 블랙 화이트를 맞추면 된다. 야 근데 이게 진짜 어렵다. 확률 게임 확률 게임. 승관이 번호니 명호 준이 도겸이가 화이트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면은 나머지 여섯 명이 블랙. 블랙. 오케이. 어렵다. 나는 사실 지금 다른 멤버들이 뭔지 모르거든. 맞을 것 같아. 우지씨가 이대로 간다면 통을 5개를 가져가시면 잠깐 5개 가져가면 좋겠는데? 이게 정말 이게 10개 반 가져가시네. 일단 블랙 3명만 골라볼게요. 원우, 번온, 디노. 일단 3명 그렇게 정할게요. 네, 블랙 있죠? 화이트 있죠? 우지 형 블랙은 더 없나요 그러면? 일단은 화이트로 승관, 명호. 너무 늦게 떨어졌어. 아, 불안하다. 와. 민규 형은 이런 거에 욕 그게 있어. 자, 민규 화이트 확정. 화이트. 민규는 항상 나 헷갈리게. 민규는 항상 나 헷갈리게 한대. 어떻게 연애 연애에서 아직 방영되지 않은 나 헷갈리게. 온라인에도 항상 헷갈리게. 넌 항상 나 헷갈리게. 넌 항상 나 헷갈리게. 넌 항상 나 헷갈리게. 난 형 헷갈리게 한 적 없어. 오~ 역시 오~ 나의 로맨. 로맨틱. 이제 골라주세요. 나는 호시. 느낌. 준이. 화이트. I love you. 블랙. 나 고를 것 같아. 나 고를 것 같아. 너겸 블랙. 너겸 블랙? 우리 갈갈이. 이렇게 되면 얘네. 둘은 화이트인 거잖아. 그럴까요? 그렇죠. 아, 이게 답이 안 나온다. 이 정도만 해도 답이 안 나온다. 자, 맞춘 사람 일어나면 자, 한번 앉아볼까요? 와, 깨웠는데? 완전 많이 맞췄어요. 여섯 개 맞췄어. 나 형 헷갈리게 한 적 없어. 나도, 나 계속 야, 이 정도만 해도 여기가 화이트. 네가 왜 화이트 있어? 얘는 진짜 아니다. 지령을 이제 도겸이부터 싹 말해보고 유지로 이행시에서 웃겨라 했어. 네. 네. 우지 형. 어? 난 형의 지 지랑이. 웃겼다. 아 성공했네. 오케이 오케이. 저는 우지의 얘기에 세 번 빵 터지는 거. 아. 리액션을 기대하라. 이게 아니었네. 나 뭐 얘기 안 한 거 같은데? 어떤 얘기든 다 빵 터졌어. 우지 말해도. 나 그니까 우지가 무슨 말해도. 야 진짜 대박이네. 그거 착한 지령인 거야? 내 주위를 지켜야 되는 착한 지령인 거야? 갑자기 착한 짓을 계속. 나 진짜. 난 뭐 같아? 재밌네. 누군지 몰랐지. 카메라가 증명해 줄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재밌겠다. 재밌겠다. 나는 우지 형은 백허브 5초. 아 우지, 아 도겸 아, 지령이 통했어. 나이스. 자 쉬어야 할 수 있겠어. 원래 NMC 장인이잖아. 이제. 근데 뒤에 있었는데 나는 이게 거슬리는 거야. 너 항상 나 헷갈리네. 나 형 안고 있어. 다시 생각해보니까 아 화이트 같다. 나는 우지 칭찬 세 번 이상 하기. 몇 번은 맨날 해가지고. 맞아. 야 우지 근데 너 멋있는데? 위 우지여 메리 크리스마스. 우지는 똑똑해가지고 해보자. 잘 맞출 거야. 지금 꿈이 대단하네. 누나가 예뻐서 항상 예뻐. 해보자. 내가 난 영어의 구체적인 그게 너무 궁금해. 어떤 웃겨 웃겨. 뭐였어? 나는 우지 형 2m 요치하기.
진짜 무서워. 힘들어.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오늘 지령을 받은 게 있어요. 그렇게 우주하는 하지 마세요. 누구세요? 야 명호가 아니, 명호가 너무 재밌어 명호가. 저 지령이 명호가 그래서 재밌어. 그래서 계속 쫓아다니고. 계속 이미터 안에 있어야니까. 진짜 힘들다 지령. 초시형 거의... 아예 못했잖아. 나 한 번 했어. 잔소리하기였는데 잔소리를 어떻게 세 번 어떻게 해야 될지 할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슈아형은 오늘 블랙 그 산타가 아니라 블랙 아바타였어. 아. 나한테 고민해 줘. 밥 먹이다 진짜 끝나게 진짜 나한테. 지령. 내 지령. 뭐... 이제 좀 먹어. 계란 있어. 왜? 좀 먹어보자. 승부의 아바타였어. 진짜. 나 굳이 손에 있는 무건 세 번 뺏기. 아까 밥을 나 깨서 뺐어. 나는 간지럽히. 아니 왜 까먹었나? 지령은 아니었는데 내가 뭐 화이트. 귀를 간지럽힌 거야? 이거를 간지럽히면 무조건 블랙게이트인데 해가지고. 사랑해하면서 간지럽힌 거지. 어. 오케이 누구야? 저리가란 소리 듣기는데. 너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왔어라고 하면은. 아 근데 그전 싶지 않지. 그 전에도 가까이 가고 막 이랬는데 나도 저리가란 말을 안. 널 했어. 좋아하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좀 의외로 감동인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 거에 감동을. 자 승관이 미션. 승관이. 나는 너는 화이트 같아라는 말 듣기. 그냥 화이트구나. 화이트 행동을 많이 했어. 근데 뭐 우지형 뭐 화이트인 것 같고 말이었고, 계속 화이트인 것 같고 막 이러고 내가 억지로 중간에 계속 하트 많이 날렸어. 뭐 이러면서 잠깐만 내가 호시 지령을 알거든? 야 호시 지령이 진짜 웃겨. 뭔데 뭔데? 나는 블랙 산타라고 우지 귀가에 대고 ASMR로 말하기. 호시는 뭐예요? 전 블랙 산타예요. 난 블랙 산타야. 네. 나는 그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자기 정체를 얘기하기 뭐 이런 맞아. 걸 같아서 그냥 블랙 산타 고정하고 시작했던 거야. 나 같은 것만 뽑았지? 그래서 우정이, 야 우정이 못 맞추는 몇 명이야 총 지금 손 들어봐. 나 2명 못 맞춘 사람? 한 여섯 명 정도 있을 걸? 못 맞춘 다섯 명이 못 맞춘 사람 블랙이었어? 근데 여기서 미션을 수행 못한 슈아 형은 손을 내려야 돼. 손을 내리고. 와. 와. 일단 우지부터 그러면은 6개 맞네. 말했다. 얘들아 누가 먼저 골라야 되는 거야? 6개 여기서 흔들어 보기 되나요? 네모나 큰 거 사장님 저 울프인데요 제 손에 올려놓으시면 제가 들어드릴게요. 제가 화이트 여서요. 노심 있는 건 아니고요. 저 너무 무거워 보인다. 이거 돌 있는 거 아니야? 우유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우유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우지 딱지 딱지 넷. 근데 넷? 넷? 저 맞아? 사이즈를 포기 못하시네. 종이가 아이패드라고 써있을 수 있어. 딱지 여섯 개잖아. 딱지 뭐가 있을 것 같아. 일리가 있어. 일리가 있어. 이제 나머지 성공하신 분들이 하나씩 와서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가고. 아 도겸이 먼저 성공했어. 나부터? 아무도 가자는 길을 가는 것. 그래. 그것이 너의 길이야. 형이 대면 가져가는 거야 도겸아. 대면 손을. 그거야. 오케이. 와. 와. 그거야. 오케이. 와. 야 진짜 뭐하나. 그 아이패드 있어 안에 느낌 있어 있어 느낌 나. 야 저 안에 저 안에 절대 없다. 진짜 너무. 일단 명호는 너무 명호 너가 가져가고 싶은 거 골라. 와 우정이 아낌없이 주는 우지. 다 줘. 우지야 넌 하나. 너 없어? 난 괜찮아. 자 오늘 난 괜찮아. 얘들아. 오케이. 그래. 처음에 기대된다. 도겸이 잠 잘 올 거야 앞으로. 야, 나 저게 아이패드면 진짜. 저건 죽부인이지 않아? 아이패드면 진짜 반전 드라마 진짜. 이거는 들고 가기도 힘들겠다. 죽부인이 뭐야? 인형 아니야? 인형 안 보자는. 와. 우와 우와 우와. 와 아이패드 아이패드. 우와 아이패드. 우와 뽁뽁이었어. 야, 너 그거 진짜 심심하다 알겠다. 심심할 때 이거 방에서. 아니 그 형 방에 형 이거 냉기. 감사합니다. 겨울에 좋다. 감사합니다. 원우 형. 딱지. 야 딱지 원우한테 갔어 결국? 딱지를 내가 한번 그냥 가져. 그래. 딱지 진짜. 나 딱지 가지고 나라. 내가 맞춘 사람 주셔야 해. 와 딱지 진데. 야 나랑 딱지랑 바꾼 사람. 두 개를 넣어. 없어 없어. 바꾼 사람 딱지랑 넣을게요. 아이패드 갖고. 이거 두 개는 아이패드 아니네. 뭐. 아이패드 갖고. 어 걱정 마 이거 두 개는 아이패드 아니야. 이게 궁금해. 야. 자 도겸 씨. 우와. 와 진짜 기대된다. 기대된다. 방부제. 방부제. 야, 줄게 그렇게 없어. 야, 아니 그래서 아닙니까? 아, 목걸이. 오, 뭐야. 어, 뭐야?
어? 우와 머그컵인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박스 준 걸 수도 있어. 우와 마스크? 안 돼. 안 돼. 우와 잘해. 오케이 나는 정한이 형이 지금 약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 와 이게 뭐야? 와 이런 게 있어. 이거를 280가지 게임기. 와 잠깐만 이거 뭐야? 280가지 게임기. 야 이거 오래오래 쓰려면 방구제 넣어가야 되는데. 가장 큰 가능성. 근데 가장 큰 가능성. 전자 게임이야. 자 명호. 명호 지금 기분 좋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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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 와 대박. 오케이 저는 여기에서 소원권을. 소원권을. 소원권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받아가지 못하겠고 정말? 제 거랑 교환. 형 아~ 근데 이거 소원권 하나는 너무 아까 그러니까 약하다. 세 개, 세 개. 이거는 세 개 다 써야 돼. 형 세 개. 오케이 그럼 어떻게 저? 내가 그때 깡통을 너무 잘 차가지고 이게 뭐야? 이제부터 세븐틴 고잉 세븐틴의 전쟁이다. 소원 전쟁. 이러고도 네가 화이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야? 아니 네 개였어 네 개. 그냥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세 개. 오케이 네 개. 네 개. 네 개. 고가니까 네 개. 명호. 야 뭐? 악수 안 나. 악수 안 나. 아니 괜찮아. 이게 나 나중에 복수무기 만들어 줄 거야. 그래. 자, 여러분 어쨌든 소원권 네 개로 아이패드를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선 주인 없는 선물들 두 개. 뭐야? 뭐예요? 명함? 혹시 명함 번호예요? 피디님 번호? 피디님 번호. 그래도 어, 그래, 끝난다. 아, 그래도 좋다 이거. 그럼 여기서 번호 한번 읽어주세요. 네 010 주시오. 네 정말 기대돼요. 수영 은근히 기대하는 중. 아 기대하지 마. 그러니까 나는 얘네는 무게감 좀 많이 힘든 얘네들은. 지령을. 와우. 스냅바 두 개도 아니고 한 개. 야 저거 하나. 수영 그 지금 기분을 행동으로 해주세요. 조슈아 이래. 조슈아 기분이 아 근데 내 거 약간 좀 기대도 안 된다. 너무 가벼워. 무기라는 소리. 무기라는 소리 했는데 갑자기. 어 뭐야 이거? 어 이거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어? 야 되게 특이하다 이거 뭐야? 마우스피스래 마우스피스. 마우스피스래요. 이게 좀 멋있다. 멋있다. 와 좋아 좋아. 와 뭐야 뭐야 뭐야. 좋다. 좋아 좋아. 와 뭐야 뭐야 뭐야. 좋다. 아씨 내일 스케줄 때부터 저거 하고 오겠네. 야 만나 오시군. 저는 아, 여러분들이 성공이. 생각하는 벽돌이 맞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대돼, 무게가. 헷! 어. 어. 진짜 벽돌! 진짜 벽돌이야! 이야! 이쁘다, 저 전신. 자, 오케이. 그 다음, 승관이 형. 아이고야. 야, 이거 뭐야? 수지. 이야! 우와! 수지도 대박이다. 이거 언제 저 거야? 이거 MP3 옛날에. 이거 진짜 맞아, 핸드폰이다. 저거 빨간불 들어오고 초록불 들어오는 거. 와. 이거. 와. 이거 아, 아무튼. 승관, 그거 새 거래, 새 거. 저 어? 어떻게 구했어? 새 거래? 어이구야. 그게 아니고. 어이구야. 하는구나. 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 감동적인 마지막. 야. 진짜로. 와. 진짜. 심플사이 CD 야 얼마나 야 고시야 그 멘트 네가 적자 내가 나 네가 나한테 나한테 그래 그래 오늘도 평화로운 크리스마스를 보낸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오늘도 평화로운 세봉이의 밤 아 예 어쨌든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거니까 각자 좀 잘 보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좀 소중히 정말 제작진 분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네, 이거는 그럼 아무튼 오늘 정말 고생 많았고 행복한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이제 시청자분들께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면서 네. 마무리해볼까요? 와. 오늘 그러면은 오늘 아주 큰 선물을 받은 정한이 형이 아 내가? 그래, 그래 형이 세이브네임 해줘 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고요 모두들 즐거운 성탄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븐틴! 세븐틴!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어려운 숙제를 짊어지시기 마시길 바라고요. 괜찮아요. 떠들어도 돼요. 아 여기 아이패드를 다시 중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저희는 즐겁게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다름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뭘까? 세븐틴! 세븐틴!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